카페에서 나랑 얘기하던 상대가 갑자기 창문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를 자책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재미없어서 딴 데 쳐다보나 합니다. 사실은 창 너머에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상대는 잠깐 쳐다봤을 뿐이죠. 이처럼 남들이 자신을 자꾸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한 분들, 나에게 지적을 하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분들, 요즘 자신이 매력이 전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회피성 성격장애의 시작. 마음은 착한데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좋은 친구인데 왠지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자리에 낯가림이 심하고 표정과 행동도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만남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상하게 피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품을 왜 하지? 내가 그렇게 재미없고 매력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할까봐 미리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만남을 피하게 되는 행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만남 자체도 그냥 거부하고 싶고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불편한 자리라고 인식하고는 직면하는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도 친구하고는 잘 지냅니다. 친한 친구는 만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자꾸 곱씹습니다. 또 그 잘못이 자꾸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과민반응하고 아예 자리를 피하려고 다른 핑계를 찾아냅니다. 오늘 추워서 그냥 집에 갈게 하든지 마트에 가야 해 하면서 회피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씩 고립되는 것 같고 더 외로워집니다. 심하면 우울증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계속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 해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세 가지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은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와 대화하다가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A라는 친구는 넌 맨날 그렇게 칠칠맞니? 그러니 되는 게 없지 하고 심한 말을 하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는 뜨거운 커피에 안 되었어? 괜찮아. 피곤한가 보네 요즘 하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른데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그게 나에 대한 모든 판단이냐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의 성격과 습관에 우리가 전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은 이제 내가 하는 나의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의 그런 판단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니다. 커피를 쏟은 사건에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까처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나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수로서 다음에 더 조심해야지. 내가 요즘 피곤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커피에 젖은 옷을 화장실에 가서 물로 몇 번 헹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예전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뒤져서 잘못했던 일을 불러오며 나는 바보인가 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이든 나 자신이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평가를 멈추는 겁니다.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휩싸여 있는 것을 얼른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은 다 살펴보았고 이제 행동편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 행동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결벽증 할머니가 늘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모든 것에 병균이 있고 그 때문에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강박이 있었죠. 그의 심리치료사는 집에 문고리부터 장갑을 벗고 조금씩 만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더 다른 것을 만져보게 했는데요. 결국 장갑을 벗을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암세포는 문고리에도 없고 식탁에도 없다는 것을요. 그 두려움이 머릿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지금껏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런 잘못된 패턴을 깨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을 회피하지 말고 조금씩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늘 나쁘게 판단하지 않는 사실처럼요. 그것은 혼자만의 과도한 두려움일 뿐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사람은 혼자 만나기 두려우면 친구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직면해 보시면 분명 나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회피는 회피를 불러오고 더욱더 안 좋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안의 알을 조금씩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